귀를 간지럽힌 너의 목소리가 좋아. 오! 아, 그죠? 네. 정말. 메인 보컬. 아니, 이렇게 예쁘게 잘 불렀는데, 아니, 얼마나 아까웠어요? 그죠? 그 노래를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다섯 분이 함께 불러서 더 빛을 발했지만 네. 우리 소연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이드도 너무 아까우니까 아, 저희도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오리지널 버전이 저 소연이 솔로 어쿠스틱 버전이에요. 오. 네, 근데 멤버들이 같이 불러준 버전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아깝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 오히려 곡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인가요? 잘 피해갔어요. 예. 함정이었는데 잘 피해갔어요. 언제 한번 아쿠스틱 버전으로 우리 다섯 멤버가 함께 부른 또 채운 버전도 오. 궁금하네요. 네, 네,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볼 수 있길 바라고 이어서 우리 솔빈 씨 아까 제가 어떻게 영감을 얻었냐라는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어때요? 만들면서 뭐 에피소드나 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 노래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런 정말 동기부여가 됐던 인물이나 어, 이 노래는 그냥 제 자신이 아니었으면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뭔가, 뭔가 나한테 주문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요즘 하루 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 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가사를 썼던 것 같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과 나의 집중을 하게 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썼던 가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가사가 되게 빨리 써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노래 가운데 안무가 혹시 수아 맞나요? 어, 네. 네. 마지막이 아. 수아예요. 그죠? 네. 어, 어떻게 해서 그 안무 속에 이렇게 수아를 또 넣어서 되게 평온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이 가사가 의미가 굉장히 좋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좋은 가사를 더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고 싶어서 또 네. 수아를 해본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감동하고 함께 또 힘듦을 나누고 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아유, 저는 진짜 어? 계세요? 네, 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되게 공백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비어스 광민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